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현대 YF 소나타 Y20 탑 고급형입니다. 이 차량은 2009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10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14만 7천 키로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본넷 쪽 살펴볼게요. 이어서 범퍼도 확인합니다. 차량 살펴보시면서 세미 튜닝 되어 있는 부분들 발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휠 튜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림크 쪽에는 생활 기스 살짝씩 있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7.42mm 9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쭉 살펴볼게요. 붓펜 터치 아주 살짝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볼게요. 휠 림크 쪽에는 생활 기스 살짝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6.18mm로 80%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쭉 살펴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합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림크 쪽 생활 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어 쪽쭉 살펴보시면 컨디션 양호하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괜찮네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림크 쪽 생활 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내 옵션 보러 이동합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14만 7,360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패드시프트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다음 위쪽 이동해서 썬루프 보시면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ECM 룸미러에 하이피스 있고요. 내려와서 봐주시면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이 차량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요. 에어컨 조절 버튼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컨디션 한번 쭉 살펴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2열로 이동합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간 넉넉하고요. 팔걸이 겸 컵홀더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시트 쭉 살펴볼게요. 카시트 설치해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도어에 봐주시면 이 차량 열선 시트 있고요. 엔진룸 보러 이동합니다.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입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부로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현대 YF 소나타 Y20 탑 고급형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